자, 오늘은 슈어 어시스트라는 복강경 수술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술 장비거든요. 서플레이터까지 포함되고 전기 보비까지 포함된 장비고, 이제 영상 장비는 따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슈어 어시스트인데 슈어 뷰라고 하죠.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기 수술기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강경을 하시다 보면 전기 수술기로 작업이 돼야 되겠죠. 뒤에 풀스위치 꼽으시고, 그다음에 CO2 가스도 뒤에 인넷에서 여기 아울렛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돼 있습니다. 여기 인넷 아울렛 밸브 열어서 CO2 가스 오시고, 뒤에 온 버튼을 누르시면은, 2개. 이쪽에는 CO2 가스 인서플레이터 온이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수술기를 수술하다 쓰실 수 있고요. 지금 레벨도 조절할 수 있고 바이폴라도 충분합니다. 모노폴라, 바이폴라 접지하시고 인서플레이터 기능은 아시겠습니다. 오토플로 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온을 때리시면은 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서플라이터 연결하셨고 탄산가스를 주입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끄시고 오토 하셔도 되고, 이게 좀 기본적으로 메타가 계속 돌아가죠. 자, 오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비 기능을 보시면은 풀스위치 대신 모노를 씁니다. 그래서 모노에서 여기다 쓰시면 모노, 그래서 모노폴라도 모노폴라 파워는 이루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술기도 된다는 거. 자, 전기 수술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파워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이런 것들이 복강경용으로 모노폴라가 기능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복강경 젠더를 통해서 이런 이제 환자의 체표에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렇게 랩핑해서 붙이셔 갖고 모노폴라 포트를 꽂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모노폴라용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노폴라 꼽으시고 여기다 꼽으셔 갖고 액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아시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바이폴라 기능도 있습니다. 바이폴라는 바이폴라를 돌리시고요. 이거는 계속 소량을 꺼버리겠습니다. 바이폴라도 쓰셔야죠. 그래서 바이폴라는 이쪽 포트입니다. 바이폴라는 모드로 하셔갖고 하시면은 뭐 엉덩이 실링도 됩니다. 다 출력이 나쁘지 않아요. 슈어뷰라고 슈어 시스템, 슈어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때리시면은 바이폴라 옵니다. 자, 바이폴라 기능까지 될수 있고요. 나중에 이뷰 시스템 다음에 계속 소개시켜 드릴게요.자, 이거는 이제 리지드 엔도스코프 시스템입니다. 슈어 뷰라고, 아까 슈어 어시스트의 자매품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 다 되고요. 위아래 조절되고, 파워 키시면은 기본 부팅 되면서 카메라는 계속 꽂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소스랑 프로세서가 일체형입니다. 여기 빨간 점에 맞추셔서 정확하게 홈에 꼽으세요. 딱 꼽으시면은 됩니다. 그다음 날짜 세팅하는 법은 셀렉트를 여기 두 개를 동시에 누르세요. 3초 이상 누르시면은 날짜 세팅 바꿈 내려가셔서 날짜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 누르시면 나가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 시스템에서 여기 꽂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복강경용 5mm 복강경용이죠. 15cm짜리, 20cm 나오죠. 18cm. 이건 이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프들, 내시경 스코프랑 마찬가지로 내시경도 기관지, 위장, 대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리지드 스코프도 여러 개 있으셔야 돼요. 2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플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당기시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맞아요. 라이소스 꼽으시고, 이건 그냥
푸시 방식입니다. 꼽으시면은 지금 이거는 2.8mm 거든요 그러니까 얇으니까 수레도가 조금 작죠. 해상도가. 그래서 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막까지 봅니다. 이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고막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복강 경량 기본적으로 5mm 짜리 넣으면 상당히 더 훨씬 더 많이 벌어줍니다. 꽉 차죠? 꽉 차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이거로도 뭐 이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스코프는 맞춰 사시면 됩니다. 자, 요 시스템을 다음 거랑 연동하는 거를 동영상 드릴게요. 그러면요, 슈어 어시스트라 슈어 뷰가 어떻게 복강형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풀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서플레이터랑 전기 보비입니다. 보비는 이 서랍 안에 다 있고요. 자, 이거 파워 키시고 여기 뒤에도 파워 꼽으시면 여기 뒤에 연동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LCD 모니터에 달아드렸으니까 크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복강경 펀치를 하셔서 서플레이터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스코프 넣으시고요. 원래 구멍 3개 뚫는데 하나로도 되는 게 요즘 나와요. 그 툴이 필요하실 겁니다. 키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강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전기보비랑 쓰시고 서플레이터 해서 넓히는 거. 서플레이터로 에어 불면서 나가야지 장기들이 보일 겁니다. 서플레이터 기능, 요 기능이 다 필요하실 거예요.